네, 전해드린 대로 이 노인 비하 파문 커지면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직접 나섰지만요. 후폭풍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 잇따른 이 발언 논란에 대한노인회가 입장을 밝혔죠.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노인에게 투표권을 제한하는 그런 의미로 발언을 한 망발을 했는데 거기다가 양이원영 의원마저도 노인 세대는 나중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투표대가 되느냐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와서 정식으로 경의를 해명하고 사과를 하기를 바라고. 일단 시청자 여러분도 보셨습니다만 노인의 측의 반응 좀 격앙됐다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에선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정말 이거 당혹을 좀 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어쨌든 양이원영 의원이 직접 가서 사과를 하고 네. 또 당의 또 당직을 맡고 있는 전략기획위원장과 또 혁신위원인 두 사람 의원까지 가서 사과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게 좀 위기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정작 당사자인 김은경 위원장이 그냥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노인의 분들도 직접 와서 사과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르신들한테는 또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네. 그게 또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직접 없이 뭐 노여움을 풀어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정작 본인이 숙이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아 좀 노여움 뭔가를 어떤 행위를 해달라 이렇게 들리기도 해서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게 있는데요. 네. 저는 그냥 김은경 위원장이 뭐 그냥 일단 이거를 사과하는 것이 저는 수습의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도부가 지금 나서서 몸을 낮춘 자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이제 지도부가 먼저 나서서 수습을 하려는 요 모양새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노인 폄훼 발언으로 완전히 지금 거의 인식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4년 총선 때 정동영 당시 대표 노인은 집에 가서 좀 쉬시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000 언제였더라? 김용민 후보라고 또 노인들 투표하지 못하게 지하철에서 계단으로 오르내리게 하라 뭐 이런 식의 폄훼 발언을 해가지고 사실은 민주당 내 노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0.73%로 석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표가 국민의힘 쪽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체 진단도 했었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노인 유권자가 950만, 1000만을 육박한데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저런 설화를 했으면 당사자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지금 원내대표가 나서고 있는데 실제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위촉한 사람은 또 당대표잖아요. 물론 휴가 중이긴 하지만 멀리 휴가를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다 예. 보니까는 수수책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은경 위원장 어제 이제 춘천 간담회에서 발언 논란에 대해서 다소 애매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애매한지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다 같이 의사표현을 좀 잘해보자 하는 취지였으니까 어찌됐건 상처를 제가 드렸다면 노여움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곧 60입니다. 예,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뭐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치인이 아니라서 이제 교수라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른다. 김 위원장의 해명. 발언의 진위가 왜곡됐다 이런 의미로 들리시는지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직접 사과하면 깔끔할 텐데 왜 그럴까요? 저는 저 발언을 되게 들으면서 좀 갈수록 태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수라 철이 없다. 정치 언어를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내 진위가 왜곡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들립니다. 네. 근데 교수가 다 철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정치 언어를 몰라서 뭐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저는
당에 뭔가 쇄신을 해보겠다, 혁신을 해보겠다 오신 분이 나는 정치를 모릅니다. 정치 언어를 모르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전문가, 물론 외부에서 어떤 사람을 데려왔을 때는 뭐 새로운 시각으로 이 당과 정치를 바라보라는 건데요. 그거와 정치를 전혀 모르는 거는 완전 별개인 겁니다. 그런데 마치 본인이 아, 저 뭐 정부적 좀 감각이 좀 떨어지고 예. 뭔가 정치 언어가 미숙해서 좀 실수한 거니까 이건 말실수니까 조금 너그럽게 양해해달라 뭐 그런 식의 요구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일단 혁신위원장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저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설화를 더 추구하는 방식의 지 활동들이 본인이나 뭐 혁신이 당에 어떤 도움이 될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비판하신 것도 지금 김은경 위원장의 설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벌어진 설화 과연 지금 혁신위원장으로서 일을 잘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대 당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권에서 이 말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혁신위원장이라는 자체도 태생적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배후에 친명계가 있다는데 이번에도 그 노인 폄훼 설화가 났을 때 또 양이원영 의원이 왜 그 변론을 하면서 일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친명계가 뒤에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여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오자마자 뭐 돈봉투 사건은 만들어진 듯한 느낌이다 했다가 또 본인이 취소를 하는가 하면은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에 학력 저하 학생 같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본인은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게 토로했는지 모르지만 그 표현 자체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바보로 지금 뭐 교수가 철이 없다 그래갖고 모든 교수들을 철이 없는 인간들로 일반화시키듯이 그런 식의 말에 있어서 굉장히 설득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논란이 일으킨다는 차원에서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족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아도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예. 민주당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30%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위기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거의 기름에 불을 붓듯이 혁신위원장이 계속해서 설화를 일으키고 특히 이번에 노인과 관련해서 미래가 짧은 분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를 보고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양쪽 다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노인 비하 발언 파장이 연일 확산이 되니까 김 위원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까지 지금 언급되는 분위기입니다. 혁신이 출범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혁신을 맡아주실 책임자로 김은경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그리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 뭐 어느 때보다도 이제 숙제가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당 대표기 때문에 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은 맞죠. 네. 그런데 이제 혁신위가 꾸려질 때 방금 이재명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혁신위에 정말 다 맡기겠다. 그래서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위 활동을 매우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해서 전혀 당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도 없고 혁신위가 안을 마련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당이 받아서 논의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 혁신위가 출범부터 예.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삐그덕거린 게 있었다라면 저는 이제 당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혁신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존중하되 네. 뭐 좀 함께 좀 논의하는 그런 좀 틀을 갖추면서 당이 또 생각하는 거랄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맞춰 나가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혁신위원장이
뭐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뭐 의견 수렴도 하고 한다는데요. 예. 이게 서로 독립적으로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뭔가 더 나은 혁신안을 만드는데 좀 당과 혁신위가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고 당과 혁신위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가서 사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혁신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좀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이 혁신위원장이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역시 이제 그 여론조사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요. 20대, 30대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은 갑자기 줄어들고 국민의힘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자담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소구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다고 했던 말이 노인은 미래가 짧다서부터 시작해갖고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혁신위가 독립적, 중립적 그러는데 과연 비명계 정치인들도 혁신위가 독립적, 중립적이라고 생각할까에 더해서 예. 지금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은 상당히 자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 오히려 다른 더 큰 이슈로 이 혁신위 문제 를 덮으면서 오히려 그 민주당에 대한 주목도를 다른 이슈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 외에는 지금 대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혁신위의 이름이 김은경 혁신위원회 아니에요? 그럼 김은경 혁신위원회 김은경 할 때마다 미래가 짧은 노인 이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거는 지금 거의 패착이다라고 폄훼할 수 있을 정도로 평가가 인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말씀하신 대로 평가 아주 인색한데 잘 시청자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죠. 이래경 혁신위원장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후임인 김은경 혁신위원장 지금 이런 설화에 계속 휘말리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대표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좀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냥 무슨 모여서 화합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이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 뭐 분명히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선임할 때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 민주당의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정말 이렇게 선뜻 모실 만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민주당 네. 상황도 그렇고 전반적인 정치 지형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김은경 위원장을 뭐 어렵게 모셨고 그분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혁신위가 출범의 한계는 뭐 갖고 있었 지만 예. 그래도 김은경 위원장과 위원들은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혁신위가 어느 정도 이제 기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또 발표를 하고 당에 제안을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출범한 혁신위를 여기에서 뭔가 뭐 이게 어떤 성과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혁신이라는 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네. 혁신위는 최대한 본인들의 노력을 하는 거고요. 당의 혁신 도움이 되는 혁신안을 내놓고 저는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지금 혁신위가 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한 책임 있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노인을 찾아 사과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노인회에서. 뭐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가 또 오늘 사과하러 간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뭐 박광원 원내대표 정도로 사과를 하면 어쨌든 민주당의 그런 입장이나 진정성은 저는 충분히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은경 위원장 당사자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김 위원장 설화 문제까지 지금 불거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이 얼마나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로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자체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위기예요. 그런데 네. 이 위기를 혁신위의 혁신으로서 조금 이렇게 그 정도 레벨을 좀 낮춰도 지금 부족한 판에 오히려 이렇게 잔잔하게 계속 불을
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재판부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이게 지금 초유의 관심사인데다가 혁신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 근거가 바로 돈봉투하고 코인 사태였거든요. 네. 근데 돈봉투라든지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가 전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혁신된다라는 인식을 아직까지 주지 못한 상황에서 예. 지금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10월 내지는 12월에 사퇴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뭐 김두관 의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 차기 총선 불출마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이게 하나도 임팩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뭐 심지어는 아바타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차기 총선 불출마하는 거는 이미 과거에 문재인 의원이 한번 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한번 했던 거에 익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감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예. 혁신이가 동력을 잃었다. 해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합해서 뭔가 혁신안을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여당은 문재인 정부 탓, 야당은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정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날 뿐입니다. 현안마다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으니 무정부 상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들어보셨지만 철근 부족 아파트가 잇따라 들통이 났다는 이 사실관계 하나인데 여야가 서로 당신 잘못했다 이 내 탓으로 하면서 다른 해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 책임 이번 정권입니까 전 정권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사실 이거는 국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내가 사는 아파트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렇죠. 지금 뭐 공공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아파트의 경우는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뭐 1층 주거동까지도 뭐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철근이 네. 빠졌다는 것인데 순서가 이렇게 돼야 맞아요. 일단 이제 뭐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는 정밀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정밀 조사의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소위 이 LH와 그다음에 건설 업계 간의 이권 카르텔,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권 카르텔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LPR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뭐 LPR만 있습니까? 지금 모피아도 있고요, 버피아도 있고요. 또 지금 학교 교육부에서 일한 사람들이 지방대학 총장으로 가는 교피아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본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 이게 굉장히 그 우리의 뿌리 깊은 연줄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단 늘공들 그리고 LH 그다음에 국토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당장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보강을 철저히 해서 신뢰를 주는 게 현 정부가 할 일인 것 같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적 공방을 하는 거는 그 다음 수순이라고 봐요. 벌써부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금 정부가 문제다, 전 정부가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가장 속타는 거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도 입주를 하려고 하는 주민일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야당에서 양평 고속도로 논란하고 연관돼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 뭐 야당이 이거를 뭐 일부러 연관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지지 않도록 네. 죄송합니다. 네. 모든 걸 정쟁화시키고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탓을 계속하고 있는데 뭐 작년까지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사물이나 뭐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 5월에 출범한 정부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원래 저 무능한 사람들이 남 탓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지금 국민들한테 그러면 현 정부가 문재인 무슨 윤석열 공동정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또 뭐 그 국민의힘에서 진상조사 TF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 매우 강하게 발언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 네. 이 얘기예요. 그거는 이 전 정부의 탓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예. 이걸 또 그때 굉장히 카르텔을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고 예. 이 카르텔을 협파하지 못하며 어떠한 혁신이나 개혁도 없다고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이 그걸 받아서 또 굉장히 과하게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데요. 글쎄요. 정말 여당이 이렇게 야당 탓을 해야 되는지도 그렇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진짜 서로 내 탓, 남의 탓 이런 하는 모습들이 예. 과연 국민의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예, 좀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양쪽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내 탓 이 공방보다도요. 국민의 걱정을 먼저 좀 해결해주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